없음이라고 한다면 천부경 내놓고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불경도 다 인도에서 왔었고 사사삼경도 중국에서 왔었고 아, 또 구약성서 신약성서도 저쪽 예수 것이 저 이스라엘 예수로 붙어서 건너왔고 서양에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제례의 우리나라 고유한 경전이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과연 뭐냐 말이야. 한번 역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천부경 대놓고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천부경 외에 이제 요즘에 것이 다른 게 더러 이제 전해지고 삼일신국 같은 거 동경대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전해지고 있지만은 천부경이 가장 근본 핵심이라요. 천부경 역사가 제일 깊고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는 석재 환인이라고 하는 것은 5천년 전 사람이 아니거든. 5천년 전 아니라 5만년 50만년 전의 분이고 환웅만 해도 중앙아시아를 무대로 했던 그러한 대군주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바로 조선간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역사 왜곡된 거죠. 여기는 할아버지고 여기는 아버지고 이 거리만 해도 굉장히 수만 년 거리가 되고 여기서는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이렇게 거리가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서자라고 하고 서자인데도 곰이라는 그 거기에서 탄생한 그걸로 이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 여하튼 그것은 다시 이제 새로운 역사를 발굴하고 또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면은 청천백일에 그것이 밝아질 겁니다. 지금 그러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지중서점에.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이설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새로운 그 역사를 발췌하고 역사를 연구하는 고기 같은 것, 문헌 같은 걸 참조하고 출토된 여러 가지 그런 자료에 의해서 그런 말들이 지금 오가고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삼국유사의 말을 100% 이렇게 긍정할 필요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하튼 한웅이 되었던 환인이 되었던 기간에 천부경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천부경을 좌우한 어느 때 작품이냐 그것은 좀 애매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저게 이제 발견되기는 태백산에 최고운 선생이 발견해가지고 그걸 보전으로 된 것을 고천 태백산을 또 해석하는 사람들은 묘향산이라고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백두산도 태백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태백산 밑에다가 누가 요즘 사람들 풀이한 사람들은 묘향산 암석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백두산에 있는지 묘향산에 있는지 나는 직접 그 현장을 가보지 못했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기록에는 백두산도 태백산이라고 옛날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묘향산 태백산에 이렇게 고전문으로 이렇게 된 것을 최고운 선생이 번역을 했다. 길굴 난독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난삽해가지고 읽기가 어려워서 길굴난독이라. 길굴난독이란 말은 이 말에서 나온 말이죠.
그 밑에 자 무슨 자더라? 요런 자 있죠. 길굴이라는 말은 원래가 길굴 오화라고 하는 말에서 따온 말인데, 옛날 그 전자 전문으로 되어가지고 난삽에서 길굴이라는 말은 난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판독하기가 어렵다 말이죠. 그래서 고운이 역지 고운이 번역을 했단 말이죠. 최고운 선생이 번역을 했는데 한문 역을 했죠. 지금 쓰던 글자로 고전을 한문 지금 쓰는 한문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81자로 이렇게 지금까지 전해진 것이 바로 천부경입니다. 그래서 길굴 오화라는 말은 길굴에서 이것은 말이 맥히지 않는 겁니다. 귀에 잘 안 들어가는 것이 오가 되고 이건 입에 어금니에 잘 안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가 들어가지 않고 귀가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알아먹기 어렵고 읽어보기가 어려운 것을 길굴이라고 합니다. 길굴해가지고 읽기가 어려워서 최고운 선생이 지금 현재의 한문으로 바꾸어서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1자입니다. 전부가. 99, 81. 구구법에 구구팔십일이 제일 최상이죠. 일일은 이래가지고 일일은 일도 필요가 없지 사실은. 2년사부터 시작해야 되죠. 2년사 3, 3은 9, 4, 4, 16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5는 25, 또 6, 6은 36, 7, 7은 49, 8, 8은 64, 9, 9, 81. 그래서 9981이 가장 그 주역 거 저 보면은 용어 비율도 81개가 있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용이라는 것은 약물이라서 비율이 81개가 있다는 겁니다. 비율이 용인이 81개. 그러니까 81개라는 것은 1이라는 것은 가장 9라는 것은 양 중에 최고 양수가 9수인데 9수에서 또 9수가 두 번 곱해가지고 9수 된 것이 81이다 말이야. 81은 요즘에 성명하게 수도 81 뺏기는 안 봅니다. 성명하게 수도 81수로 뺏기는 안 봐요. 숫자가. 81수를 최고수로 봅니다. 그와 같이 공교롭게 이 천부경이 81자로 되어 있습니다. 81. 9981.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몇 구절입니다. 이 중에도 제일 첫머리 일시 무시이라고 일종 무종일 마지막 그하고 본은 신본인의 태양 악명하고 용변 부동번하고 불과 몇 구절이 가장 중요하죠. 일십 무시일 하고
또 용변 부동반 사실은 81자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일시 무시일 5자하고 용변 부동변 하면은 10자하고 16자하고 17자하고 17자하고 22자 뺏기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중간에 말들은 벌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고 핵심 진리는 저겁니다. 내가 보기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81자도 사실상 많은 택이죠. 22자만 가져도 충분해요.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 나온 것을 간추렸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말했던 것은 서론이고 지금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이제 이 천부경 이 천부경을 해석하는데 여러분에게 내가 천부경 해석하는 체제는 세 가지 삼량에 의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삼량이란 것은 첫째는 불경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쓰지요. 삼량의 기준을 두고서 이 천부경을 이제 해석하겠습니다. 삼량이라는 것은 혈량, 비량, 불혈량이라 하기도 하고 성혈량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혈량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아는 것을 혈량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목격하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혈량이라 합니다. 간접적으로 아는 것은 가령 비례를 들든지 추측을 하든지 측량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을 비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산에 불난 것을 보고 불 났다고 불난 사실을 목격하고 아는 것은 혈량이라면 산놈에 불나는 것은 보지 못했더라도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도 불이 난 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것은 비량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의 이 두 가지는 다 자기에 대한 거죠. 자량이죠. 자기의 그 척도 이런 탕량이라고 하죠. 도량이라도 하고 물건의 그 길이를 재려면 척도 자로 잴 수도 있고 또 물건의 분량을 알려면
말과 퇴로 퇴어 보면 알지요. 물건의 무게를 알려면 저울에다 달아보면 되지요. 그 도량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양입니다. 양. 그러니까 측량한다, 탕량한다 또는 사량한다는. 그래서 현량과 비량은 자기의 자량이 되고, 그 다음에 불월량, 성월량은 타량입니다. 타의 고징에 의해서 자기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어떤 성인의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끌어서 인증을 해가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불월량이라 하기도 하고 성월량이라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삼량에 의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는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책들이. 내가 알고 있는 책마다 10여 종류가 되어 있어요. 천부경이. 이 책만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건 천부경이 아니지만은. 그렇게 천부경이 지금 시중 서점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내가 대충대충 다 보기는 보았는데, 그 전부 다 천편 일률적으로 단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도교를 하는 사람들이나 또한 대종교의 그런 그 어떤 그 교인들이나 또는 동양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나 모두가 천편 일률적으로 천부경 해석한 것은 거기가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상수식으로.